2017 스타일밤 대한민국 팝스타상 시상식 대한민국 탑 가수상 수상자 백지영씨 그리고 워너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먼저 자세히 발표해요. 백지영씨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영화연합회 김보현 부 이사장과 이재용 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백지영씨는 올해 출산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되고 나서 더 자, 이어서 2017년 그야말로 가장 핫했던 신인 그룹이죠. 원원의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멤버들을 대표해서 옹성군과 박우진군이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장 조현내 국장과 정건희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탑 가수상 원원.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7년 워너원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인 그룹이죠. 자, 드로키와 꽃다발이 연달되고 있습니다. 자, 동성군과 박우진 활짝 한번 웃어볼까요? 네, 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탑 가수상 수상 영광의 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상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죠. 둘, 셋, 브라우즈, 브라우.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네, 저랑 우진이가 저희 원원의 10대 그리고 20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큰 상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신인의 자세로 정말 파이팅 있고 열정 있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원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정말 바빴을 텐데 2018년 더욱더 바빠져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탑 가수상 백지영 씨와 원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시상에는 남동원 명예회장님과 김보현 부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2017년 한해 우리의 귀를 호강시켜줬던 탑 가수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탑스타상 이번에는 탑 감독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상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